지발. 서울 사는 24살 최진웅입니다. 저 터키에서 왔고 강그르라고 해요. 두 분 어떤 사이이신가요? 저희 오늘 처음 만난 사이. 오늘의 말 컨텐츠는? 부끄럽습니다. 괜찮아. 시원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누굴까요? 누나라고 편하게 불러도 되고. 고마워. 그냥 벗기. 빨리 벗어. 벗겨줄래? 어떻게 벗겨야 되는 거지? 이거 카디건. 아, 카디건이구나. 야. 무서운데? 뭐야? 상대방이 원하는 부위에 뽀뽀. 오케이. 공 떨어뜨리지 않고 내리기. 시작. 아니 실패. 아니 실패예요. 아, 실패. 너무 어렵다. 같이 실패했으니까 하나씩 벗자. 감성한 운정 지금 만드는 감성한 운정. 어 벗어. 벗어. 아 알았어 벗을게. 아, 휴, 뽑을게. 아, 뉴 팬츠 아니면 티 팬츠? 나 노 팬티. 아, 티 팬티를 별로 안 좋아해. 상대방의 소중히 별명 지어주기. 멋진 이름으로 지어줘. 아이스크림. 왜? 나 아이스크림 좋아했어. 내 취향이 아이스크림이니까. 아, 알겠어. 너도 내 취향이잖아. 오늘부터 아이스크림 해야겠다. 좋아. 너무 부끄러운데? 통장 잔액 공개하기. 통장 잔액 공개하기? 알지? 못하면 벗는 걸로. 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아니야. 하지 마. 원래 빨리 보이면 매력 없어. 1cm 아이 컨택. 오. 시작! 어, 이겼다. 너무 웃겨. 너도 누나한테 더워져야지. 알지? 위로 벗기는. 됐어. 어, 이제 시원하네. 아이스크림 게임. 그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잖아. 누가 먼저 먹을래? 나 좋아하니까. 먹기가 힘드네. 누나 근데 먹기 힘든 아이스크림 어때? 흥분시키네. 먹기 힘든 게 좋아? 별로 감흥 없는 게 좋아? 먹기 힘든 게 좋지. 너는? 나? 나 사고 나. 어? 이건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호스트 유디입니다. 비행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공, 마르지 않는 촉촉한 젤, 남자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크림, 연인 친구들과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베스 젤리. 어? 지금 주문이 폭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비행시간 멤버십 분들에게는 추가 할인도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잘 먹었는데 너 잡지도 못했어. 내가 벗어? 양말 벗어도 돼? 어, 오케이. 알았어. 빨리빨리 그래서 벗는 게 나으니까. 상대방과 닿은 채로 벗기. 어떻게 닿는 게 좋아? 사실 닿는 거 다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벗기러 갈게. 어. 어떻게 벗기는 거야 이거? 어때? 큰일 났다. 욕하기 대결. 어? 잘해? 아니 나 욕 그냥 벗을게.
욕 진짜 못해. 한번 시범 보여줄 수 있어? 약간 좀 새 보일 수 있는데 나 좋아 좋아. 입에 뭐야 시발. 나 벗을게. 나 벗을게. 편집 좀 잘해주시고. 반바지 왜 입은 거야? 부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곧 볼 수 있어. 더 벗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야한 포즈. 저은 걸로 해줄게. 3초만 세봐. 하나, 둘, 셋. 매워 매워. 좀 이따가 더 보여줄 수 있어. 아 왜 왜? 눈 와서 벗게. 벗을게요. 벗어봐. 보고 있어. 힘들었구나. 잘했어. 나도 다 먹었는데 어때? 눈을 뗄 수 없어. 나 진짜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인데 상대방을 가장 흥분시킬 수 있는 스킬 보여줄 수 있어? 있지. 만화. 만화? 덥네. 근데 이거 누나가 쓰러뜨렸는데 누나가 줬으니까 끝나고 나 밥 사줘. 알았어. 술 마시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거기서도 게임 할까?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